안녕하세요, 게이빨입니다. 지난 주말에 비가 내렸습니다. 다른 지역에는 눈도 내렸다지만 역시 경남 창원에는 비가 내렸습니다. 비가 내리는 1월이라서 집에서 밥 먹기도 귀찮고, 그리고 따뜻한 게 생각이 나서 창원에서 조금 멀지만 함안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짬뽕집이 있어서 거기로 가보기로 했습니다. 제가 오늘 찾아가는 짬뽕집은 이런 시골길을 한참을 달려가야 해요. 대중교통으로 오기는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이제 제가 찾아가는 이간의 짬뽕 국밥집이 나오네요. 여기까지 오니까 뭐라 그러지? 쌀이 눈 같은 게 내렸어요. 바닥에 보면 하얀색으로 눈 같은 게 내리긴 하고 있어요. 원래 이 가게는 처음에 국밥 장사를 먼저 시작했다고 합니다. 지금 가게 이름이 이간의 국밥 짬뽕인데 그 이유가 지금도 짬뽕을 팔면서 국밥도 같이 팔고 있거든요. 처음에 이곳을 소개시켜 준 형님이 여기에 가보면 맛있는 김치 국밥식의 짬뽕이 있다고 했었는데 사실 실제로 와서 먹어보니까 국밥 짬뽕은 아니고 고기 짬뽕이었어요. 고기 속에 배추가 많이 들어있는 걸 보고 그 형님이 국밥 짬뽕이라고 소개를 해줬던 것 같아요. 영상으로 보면 김치국밥 같기도 해요. 배추가 정말 많이 들어있거든요. 들어있는 거는 배추, 돼지고기, 호박, 대파 이런 야채가 많이 들어있는데 고기 육수하고 채소가 합해져서 더 시원하고 맛있는 짬뽕인 것 같습니다. 야채가 많이 들어가서 짬뽕의 단맛도 많이 나는 편이고요. 굴짬뽕이 있는 거는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처음 시켜 먹어봤습니다. 하얀 국물에 살짝 노란 빛깔이 나지만 참 담백하고 시원했습니다. 굴이 아주 손질이 잘 돼가지고 보통 굴짬뽕을 먹어보면 꼭 하나씩은 굴껍데기가 씹히거든요. 그런데 하나도 안 씹혔어요. 손질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. 그리고 이게 진짜 저는 제일 마음에 들었는데 보통 국물에는 들깨가 조금 들어가면 들깨가 국물 맛을 너무 고소하게 만들어 버려 가지고 재료의 본연의 맛이 별로 안 나는데 여긴 그 조절을 정말 잘한 것 같아요. 굴짬뽕 안에 들깨가 조금 들어가서 처음에는 시원하고 달콤하다가 끝맛이 고소한 게 다음 먹으면은 고기 짬뽕보다는 굴짬뽕을 한번 먹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.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. 다음에 오면 굴짬뽕하고 짜장면도 있던데 짜장면은 단호박 짜장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상상이 안 가네요. 짜장면에 단호박을 어떻게 넣어서 주실지는. 그래서 다음에 오면 굴짬뽕과 단호박 짜장면 이 두 가지를 다 먹어볼 생각입니다.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